헝그리의 TV. 넷마블의 주력 모바일 게임 레이븐 위드 네이버와 이데아가 게임을 바탕으로 한 웹소설이라는 독특한 콘텐츠를 제공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시 5일 만에 구글, 애플,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석권한 레이븐 위드 네이버와 출시 직후부터 인기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이데아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웹소설로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넷마블 웹소설의 첫 번째 작품은 지난 6월 연재를 시작한 이데아로, 여신 바이킨이 창조한 불안과 혼돈이 난무하는 세상, 이데아를 배경으로 게임 속 세계관의 천년 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무한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는 여신의 눈물을 탐하는 드래곤 종족과 이를 지키려는 페이서스 종족 간의 대결, 그리고 신비로운 운명을 부여받은 소년의 여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두 번째 웹소설은 고품질 그래픽과 방대한 콘텐츠, 최고 수준의 액션성을 겸비한 블록버스터급 모바일 RPG 레이븐입니다. 웹소설 레이븐은 지난 7월 1일 레이븐, 여왕의 수호 목걸이로 연재를 시작했는데요. 현실 세계의 주인공이 레이븐을 하다가 게임 속 세계로 들어가서 모험을 펼친다는 스토리로, 도입부는 현실 세계이지만 레이븐 세계관을 바탕으로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레이븐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넷마블 관계자는 이러한 모바일 게임 배경 웹소설이 속속 등장하는 이유를 두고 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웹소설 연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의 매력을 텍스트로 구현한 레이븐과 이데아의 웹소설. 게임의 열혈 유저라면 당연히 읽어봐야겠죠? 헝그리의